윤석열이 우주 생각도 하고 K 컨텐츠도 생각하고 바쁘다. 노조도 해야지. 지금 자기 능력으로 뭐를 할수 있는지 지금 아무거나 다 건드리는데 아무리 뭐를 해도 인기가 안 오르니까 닥치는 대로 한번 입을 대보는 거지 뭐. 여기도 한번 대보고 금붕어네 완전히.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보듯이 보면 돼. 그냥 이 볶음, 볶음, 여기저기 뭘 하는 건지 입만 벌리면은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아이고야 맙소사. 우리나라 케이팝이 케이 컨텐츠가 나름대로 홀로 잘 퍼져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외교 잘못해가지고 위기만 만들지 않으면은 괜찮거든. 멀리 할수록 잘 가는 거야 우리 케이 컨텐츠는. 유석이 손을 대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삐끗거리게 되는 거라고. 뭐든지 그냥 놔둬라. 간섭하지 말고 성과는 따먹어도 되니까 윤석열 시대에 이만큼 더 발전했다 그런 소리는 해줄 테니까 조만간 물러나서 구경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 봐줄게. 안 그러고 뭐좀 아는 척하고 긴건이하고 이리저리 손대려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봐준다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누가 정치인이 되든지 우리나라는 신난다 하고 살았던 애들 그런 애들마저도 부유층의 그런 아이들마저도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기고 누리고 살았던 아이들까지도 이제 들고 일어날 거라고. 정말 아무도 안 남아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책이 뭐야 도대체. 가만히 보면 정책이 정책다운 정책도 하나도 없고 계책다운 계책도 하나도 없고 이재명을 잡아넣는다, 강진구를 잡아넣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잘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생각해 봐봐. 뭘 국민들이 보는 거야? 저 대통령은 자기보다 잘났거나 좀 잘했거나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좀 따르고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은 다 괘씸해 죽겠는 거지. 그래서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사람들을 무조건 가두어야 하는 거잖아. 네가 어디 감히 나보다도 더 인기가 있으려고 그래? 괘씸하게. 이거잖아. 네가 감히 어디다가 들이대? 이거잖아.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랬다며. 옛날부터.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 동문한테도 그랬다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한동훈 거 들고 나온다고. 그런 어떤 여태까지 하던 기조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버릇이 있어. 누구든지 걸거치면 너 배는 게 없어. 너 고통의 맛을 봐라. 내가 네가 저게 아무 죄가 없어도 일단 기소되고 법적으로 고발당하고 이러면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한번 맛을 봐라. 이거잖아.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죄가 없어도 일단 걸어놓기만 하면 그게 무죄로 판결이 나도 이미 그 사람은 정치 생명도 모두 다 끝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하는 거잖아. 정말 더럽게 걸렸다, 더럽게. 길 가다가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그 아주 재수없는 느낌? 그런데도 맞아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니 우리나라가 이게 웬일이야? 이런 불상사를 어떻게 허용을 했냐 이거지. 나라가 모르게 속속들이 여기저기서 썩어 있었구나. 아무리 나라가 튼튼하게 잘 가고 있어도 여기저기 구석구석 썩었으면 그 썩은 게다 나오는 거거든. 썩은 냄새는 가리기가 힘들잖아. 그못 덮어요. 저 정권이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썩어 있다 그러는데 몰랐거든. 근데 그 썩은 내가 지금 다 풀풀 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고 나오는 민주당도 그렇고 이상한 소리 하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 봐봐. 아주 고약하게 썩어 있잖아. 썩은 미소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뒤틀려 있는 얼굴 있지. 뭔지 못마땅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다들 그렇게 똑같이 닮아 있더라고. 그래서 악마의 얼굴들은 다 닮았구나. 누구나 알아보는 거야, 이제는. 잡아넣기도 쉬워, 이제. 그냥 보여. 내가 도 같아서 보이는 게 아니야. 그들이 이제 겁도 없이 그냥 벌건대낮에도 마구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겠다고 나온 거야. 해가 뜨면은 기어 들어가는 좀비가 아니라 이제는 해가 떠도 나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악성이 돼버린 거야. 뒤에서 살살 숨어서 하던 짓들을 이제 대놓고 하잖아. 그러면 뭐야? 날 잡아잡수! 그러는 거지. 잘못한 거 그대로 드러내는데 맞을까고 하고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때려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친 개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물잖아. 저들한테 물리면 큰일 나지. 그렇게 당하면 안 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 정도로 저들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몰랐던 노인네들도 아예 정신을 지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그랬던 사람들까지도 묻는대잖아. 대답을 해주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기자도 집어넣고 뭐 아무나 다 발에 걸거친다고 다 집어넣고 이러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말세네 또 말세가 와나 죽고 난 다음에 오면 몰라도 이건 또는 못 당한다 이제 노인네들이 그런 판국이 된 거야 왜 진저리를 칠 정도로 겪었잖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거야. 요새 대학생들은 모르잖아. 그런 세월을 못 겪었잖아. 너무나 평온한 태평성대를 누렸잖아.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본래 정치가 다 그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었거든. 얼마나 절제되고 정제되고 견제받고 이러면서 가는 건데 그거를 확 무너뜨려 버렸지 요번에. 그래서 모든 국민들한테 지금 정치 교육을 시키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좀 아파도 그렇게 좀 배워야지. 너무 무관심하고 그저 알아서 하려니 이렇게 믿고 있었더니 저런 사람들이 튀어나왔잖아.